예, 듣나요? 예,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시냐면, 일단 공법은 행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행정법에서 주로 행위를 하는 건 누가 행위를 해요? 조세부가, 철거명령, 영업정지. 대개 행정기관들, 행정청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행정법에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가만히 당하기만 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누리고 싶으면 신청해서 받아가서 누려라. 이렇게 신청이라는 거, 이런 것도 행정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행정청한테 건축허가 내달라 신청했어요. 그래서 1번 요건 충족되면 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 신청이 재미삼아 법에서 등장한 거예요. 건축허가 받아가서 누리라는 권리를 준 거예요. 신청권을 준 겁니다. 근데 신청권을 줬는데 신청했어요. 아직 허가 안 나왔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언제 지을 수 있어요? 허가가 나와야. 그럼 행정청이 1번 요건 충족됐는지 심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충족 안 됐네. 그럼 허가 내줘요? 거부해요. 거부하죠. 그럼 거부 나왔어요. 처분이죠. 허가 못 받은 거죠.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영역을 허가제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국민이 원하는 걸 받아가서 누리려면 허가라는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 권한을 행정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심사를 하고 규제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 이런 규제가 필요 없는데도 전부 허가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만 하려고 그러면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많았느냐. 분명히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행정청이, 야, 이거 애매하네. 충족된 것 같기도 하고, 안된것 같기도 하고. 그럼 국민들은 겁나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사라도, 교통비라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은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 지금도 늘상 대통령 바뀌고 나면 맨날 뭘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 활동할 수 있게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규제를 없애자. 그래서 등장한 영역이 자족적 신고제라는 영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토스트 가게 같은데. 이런데 여러분들한테 음식 만들어 팔지만 무슨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고 무슨 허가 처분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정한 주방시설 갖췄으니까 나 언제부터 토스트 영업 시작한다. 술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간이 음식 같은 경우에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해도 좋다. 이게 자족적 신고제 영업이에요. 그럼 법에서 신고서 작성해라. 그래서 행정청한테 알려줘라.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할 건지. 그럼 일단 영업이 시작되고 나면 그래도 행정청은 주방이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관리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는 줘라. 이런 영역이 자족적 신고제 영업이에요. 그럼 이 영역은 행정청한테 무슨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나 이런 영업할 거야.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알리고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걸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신고라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를 없애던 과정 중에 완전히 규제를 풀기가 어려운 중간 영역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배우시는 목적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이것 때문에 배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노조를 설립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행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노조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규제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데 껍데기만 노조라는 명칭을 쓸뿐 주로 정치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생겨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허가제 영역이 아니라 그래도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심사는 분명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낮은 지위에서 신고해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했다고 그냥 노조가 설립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네. 수리,
그럼 그때 비로소 노조가 설립된 거예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네. 수리, 거, 부. 그럼 노조가 설립되지 않는 겁니다. 이 중간 영역으로 등장하는 걸 보통 실무에서는, 법에서는 등록제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쟁송에서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 신고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법에 신청 두 글자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고 싶은 국민들은 신청해봐라. 신청 두 글자가 있어요. 이게 한낱 희망에 불과한 거예요. 요건 충족해서 허가받아서 누리라라는 권리를 준 거예요. 권리를 준 겁니다. 신청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 충족됐는데 거부 나왔어요. 그럼 이 거부는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이 거부 처분이 위법했다면 항고소송 가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표현은 신고지만 위에 있는 자족적 신고, 신고만으로 자기가 만족하는 결과,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요. 여기도 신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신고하면 노조가 그냥 설립돼요? 신고하면 노조가 바로 설립돼요? 아닙니다. 행정청한테 심사받고 수리 처분이 있어야 돼요. 수리 거부 나왔어요. 그럼 노조 설립 못 되죠. 이게 위법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돼요?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이 중간 영역에 수리 처분을 요하는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신고와 신청이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행정입법. 자, 행정입법이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행정법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 보통 대한민국 권력분립, 권력분립 그러잖아요. 그럼 권력분립은 어떻게 쪼개지느냐? 입법권, 법을 정립하는 권한, 입법권,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그게 만약에 위법하다면 통제하는 사법권, 이렇게 삼권분립, 입법권, 법을 정립하는 권한,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그게 위법하다면 통제하는 사법권, 이렇게 3권으로 분립되는데 원래 국민을 모두를 규율하는 규범, 법률은 국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국민을 규율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행정이 워낙에 전문화, 다양화되다 보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다가 요 3조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문 지식이 없어요. 오히려 이건 대통령이 더 잘 알아요. 오히려 이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잘 알아요. 그럼 몰라도 국회가 억지로 법에다 만드는 게 맞는 거냐? 그럼 오히려 졸속입법이 일어나서 국민을 악법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야, 국회야, 원래는 너희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규율하는 건데 너희가 잘 모르는 영역이 있으면 어거지로 그거 만들지 말고 그걸 잘 아는 대통령이나 잘 아는 장관한테 이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넘겨. 그렇게 권한을 위임해요. 그럼 대통령이 넘겨받으면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1조, 2조, 3조 내용을 만듭니다. 이게 상위 법률을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 알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만들으라고 국회가 시켜요.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슨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는 제목을 만들어서 이걸 보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노무사 법, 무슨 무슨 법, 무슨 무슨 법률이란 명칭은 국회가 쓰는 제목이에요. 그럼 공인노무사 법, 이건 국회가 만든 규범입니다. 공인노무사 법 시행령은 국회가 대통령한테 일정한 부분은 만들으라고 넘긴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에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넘긴 거예요. 그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넘겨받은 부분을 만들어서 상위 법률을 보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령, 부령,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 장관이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 소속돼 있어요? 국회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 행정부 소속의 기관도
국민을 규율하는 규범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행정입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행정입법은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규명령, 또 다른 하나는 행정규칙. 그럼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법규라는 개념이 국민도 그 내용대로 구속을 받고 이 작용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할 때 재판 규범으로 쓰이는 것, 그것들을 법규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얀 분필을 법규로 볼게요. 법규에 국민이 어떤 법을 위반했다가 첫 번째 1회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법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규에 갑이라는 국민이 지금 첫 번째 적발됐어요. 자, 몇 개월의 영업정지가 나와야 돼요? 법규에 국민이 한번 적발되면 1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적발됐어요. 몇 개월의 영업정지가 나와야 돼요? 1개월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이걸 위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당연히 국민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넌 나한테 1개월만 때려야 된다. 3개월 때리면 안 돼. 위법한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청이 무시해버리네요. 자, 무슨 소송 제기예요? 영업정지 처분 우월한 죄에서 나온 처분입니다. 무슨 소송 제기예요? 항고소송 제기하죠. 그럼 법원이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해야 되죠. 그때 법관이 그냥 지 머리로 위법이네, 적법이네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처분의 근거 법을 봐야죠. 가봤더니 한번 적발되면 1개월 돼 있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3개월 나갔죠.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 법을 위반했죠.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도 그 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 규범으로 쓰이는 것들을 법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행정규칙은 뭐냐?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자, 법규에는 국민이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수 있다. 1년 이하에. 그럼 몇 번째 적발이든지 간에 행정청은 1년 이하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영업정지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다른데 일단 법에서는 1년만 안 넘으면 돼요. 어디에서는 한번 적발됐더니 1개월, 어디서는 3개월, 어디서는 6개월, 어디서는 1년.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 기관이 부하 기관들한테 야, 내 부하들아, 우리한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이게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잡아줄게. 한번 적발되면 1개월. 내 부하들아, 요렇게 만들어 놓는 규범이 행정규칙이라는 규범이에요. 이건 누구만 규율하려고 만드는 거냐? 상급 기관이 자기 명령 감독을 받는 자기 소속의 공무원들의 업무만 기준을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이건 국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법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만 구속한다는 거예요. 갑이라는 국민이 한번 적발됐어요. 자, 한번 적발됐습니다. 법상으로는 1년 이하예요. 행정조직 내부에는 기준은 잡혀 있고, 얘한테 3개월이 나갔어요. 한번 적발인데 3개월이 나갔어요. 공무원이 이걸 따르지 않은 거예요. 3개월 나갔습니다. 위법이에요. 위법이에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 내부 구성만 규율할 뿐 국민한테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 규범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관이 이걸 위반했다고 위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재판 규범이 아닙니다. 위법적법의 법이 아니에요. 그럼 법원은 이게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행정규칙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법규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법규. 그럼 1년 이하죠. 3개월 법 위반한 거 없죠. 행정규칙은 위반했죠. 근데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정규칙이라는 규범도 있다. 그럼 행정규칙은 국민한테는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규칙은 국민한테 구속력이 없습니다. 요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나중에 소외 이익에서 워낙에 중요한 이제 판례가 이거와 맞물려서 등장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행정입법에서는 배우시게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넘기시면 3페이지.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 거긴 조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그리고 밑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법을 보고 있습니다. 건축법이든 광업법이든 법을 보고 있어요. 법에 봤더니 국민들아 신청해봐라, 1번 요건 충족되면 그때는 허가 받아가서 누려라 해놨는데 행정청한테 허가 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국민이 1번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 하여야 한다. 이 허가가 건축 허가일 수도 있고 식당 허가일 수도 있고 목욕탕 허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허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신청했어요. 1번 요건 충족됐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허가해도 되고 거부해도 돼요. 허가를 내줘야만 돼요. 허가를 내줘야만 됩니다. 그럼 이 허가는 기속행위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여러 개 중에 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처분이 허가 처분밖에 없어요. 그게 법에 엄격하게 구속받아서 할 수 있는 처분이 하나인 경우 이런 처분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들 일반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요게 충족됐더라도 허가 할 수 있다. 국회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허가 할 수 있다. 얘 신청했는데 요건 충족됐어요. 이때 행정청은 꼭 허가 처분을 내야만 돼요. 허가해도 되고 거부해도 돼요. 허가 할 수 있다 그래놨으니까 허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해도 되고 거부를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죠. 그때 이 허가는 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은, 세금 액수는 행정청한테 선택의 폭을 줄까요? 막 재량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또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매출에 동일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넌 1억, 넌 5천 이럴 수 있을까요? 세금은? 절대 안 됩니다. 세금은 여러분들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행정청한테 금액 선택의 재량을 안 줘요. 그럼 세법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세금 모두 산정 그 계산 공식이 다 있어요. 그럼 갑이라는 애가 소득이 발생했는데 계산 공식에 집어넣으면 1억 원이 딱 떨어져요. 계산 공식이 다 있습니다. 1억 원이 딱 떨어져요. 과세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행정청은 갑한테 뭐밖에 못해요? 행정청은 갑한테 무슨 처분밖에 못해요? 1억 원의 과세 처분밖에 못합니다. 행정청이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 과세 처분 같은 게 기속행위예요. 근데 이번에는 법을 위반한 국민이 적발되면 1억 원 이하, 상한이 1억,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놨어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그럼 이때 여러분들 꼭 1억의 과징금만 나가요. 상한은 1억인데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행정청이 금액을 고를 수 있어요.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금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처분이 딱 하나예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죠. 그럼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징금은 어떤 처분이냐면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들,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들, 그걸 국민이 그대로 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불법 이득을 박탈하겠다라는 수단이 과징금 부과 처분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법을 위반해서 얻은 불법 이득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 청소년한테 술 팔아서 불법 이득을 얻었는데 청소년한테 술 팔면 불법 이득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죠.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이 과징금부과 처분을 만들 때는 상한만 정해놓고 행정청이 적발한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불법이득인지를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게 부과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징금 부과 처분. 그럼 이쪽에 있는 허가나 과세는 기속행위죠. 이쪽에 있는 이 허가나 과징금은 재량행위죠. 이걸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나눴어요? 문구로. 허가하여야 한다. 기속. 할수 있다. 재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억 과세하여야 한다. 기속.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문구를 보고 재량인지 기속인지를 구별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조금 깊이가 있는 건 본강에서 배우시고, 여기서는 일단 어떤 개념 때문에 이걸 보시냐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어요. 적발됐어요. 1억 원 나갔어요. 1억 원 나갔습니다. 일단 적법해요, 위법해요?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 안 했어요? 위반 안 했죠. 을이라는 애한테 5천만 원 나갔어요. 법을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병이라는 애한테 1천만 원 나갔어요.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하지 않았어요? 위반하지 않았죠. 재량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잘안 나와요. 행정청한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그 선택권의 영역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위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재량 영역은 항상 적법한 경우만 있나? 적법으로만 끝나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소송법을 보게 되면 거기 27조 한번 보실래요? 일탈남용에.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 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이게 일탈,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칠판 보시면 일탈은 뭐냐면 지금 상한이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근데 2억이 나갔어요. 아무리 재량 영역이지만 이것도 적법이에요. 상한이 1억입니다, 법상. 근데 2억이 나갔어요. 이것도 적법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법상 상한을 넘어섰잖아요. 그럼 재량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넘어섰다면 그건 일탈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는 행정청이 한글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학문적으로 법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일단 당연히 위법이에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일단 성문법상으로는 위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문법상으로는 위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국회가 만든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이 만든 헌법이에요. 그럼 우리 헌법에는 어떤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냐면, 비례의 원칙, 평등 원칙, 이건 헌법상 원칙입니다. 그럼 비례 원칙은 뭐냐? 아무리 공익 달성을 위한 권한 행사라도 국민을 너무 가혹하게 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그럼 분명히 갑한테 1억 원이 나갔습니다. 청소년한테 술 팔았기 때문에 1억 원이 나갔어요. 근데 이 갑은 단 1회, 정말 단 1회 성인처럼 생긴 청소년한테 속아서 단 1회 맥주 한병 팔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청소년한테 술판거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은 이득이 맥주 한병 팔은 거예요. 2천 원 이득이 생겼어요. 근데 1억이 부과됐어요. 과징금은 불법 이익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얻은 이득은 2천 원이죠. 근데 가장 무거운 1억을 때렸어요. 성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게 국민을 침해한다. 이땐 위법하다. 자, 을이라는 애한테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병이라는 애한테는 1천만 원 나갔어요. 이날 같이 적발됐어요. 같이 적발됐습니다. 둘이 얻은 불법 이득도 동일해요. 동일해요.
근데 얘는 1,000만 원 나갔어요. 그럼 얘한테도 얼마가 나갔어야 돼요? 1,000만 원. 그게 평등원칙이에요. 근데 얘한테는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얘한테는 5,000만 원이 나갔어요. 성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건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차별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 과징금이 나가려면 병한테 1,000만 원 나갔습니다. 법 위반이 일단 있어야 되죠. 전제 자체가. 병이 법을 위반했어야 그에 대해서 무슨 과징금이 나갔을 때 적법에 대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청은 얘가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는 청소년한테 술판 적이 없어요. 얘가 술을 제공한 건 성인이었어요. 행정청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애초에 얼마가 나가든지 간에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해질 수 있어요? 안 되죠. 전제되는 사실 자체를 잘못 알고 나갔죠. 이런 경우에는 재량 영역이라도 남용에 해당하게 되고 위법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자, 그럼 밑에 보시면 하명. 여기는 이제 명칭 보시고 한 번에 쭉 보겠습니다. 하명. 넘기시면 허가, 특허, 인가, 확인. 자, 여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항고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 근데 여러분들, 운전면허 취소도 처분이죠. 철거명령도 처분이죠. 건축허가도 처분이죠. 건축허가도 처분이잖아요. 행정청이 우월한 짓을 행하는 행위로서 여러분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다 처분입니다. 개별 명칭들은 다 달라요. 그걸 학문적으로 그룹을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하명이라는 처분 그룹이 있고, 허가라는 처분 그룹이 있고, 특허라는 처분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명은 뭐냐? 말 그대로 하, 밑으로 명령하는 처분들. 그게 바로 하명 그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명령이 나왔는데, 이 명령이 나오게 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대로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야, 철거해. 그럼 철거 의무 발생하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몸을 움직여서 철거를 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서 철거하라는 거죠. 그게 움직여라. 자귀하명. 자, 부자귀하명. 하지 마라. 너 영업정지 1개월. 그럼 영업하라는 거예요. 영업정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영업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게 부자귀하명. 자, 코로나가 이제 너무 극심해지니까 도저히 이제는 자율적으로 못 맡기겠다. 강제로 예방접종하겠다. 강제 예방접종 같은 거 나오네요. 그거 저항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면 돼요. 아파도 참고 맞아야 돼요. 아파도 참고 맞아야 되죠. 그게 참아라. 수인하명, 급부하명, 1억 원의 과세, 1억 원의 과징금. 여러분들한테 돈을 내라라는 금전 납부 의무 같은 걸 발생시키는 급부하명. 그럼 각각의 하명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명이라는 처분 그룹. 자, 허가라는 처분하고 특허라는 처분이 있는데 허가의 대상은 어떤 경우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적 자유. 그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최고 근본 규범이 헌법인데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들이 명시돼 있어요. 그럼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데 헌법상 기본권,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들이 헌법 만들면서 이건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헌법에 명시해놓고 누리겠다. 이게 자연적 자유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 그걸 헌법상 기본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모든 국민은 여러분들 당연히 자기가 먹고 살집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유 상태로 놔뒀더니 안전하지 못한 건축물이 자꾸 등장해요. 그래서 자꾸 붕괴가 돼서 국민들이 다치네요. 야, 이건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잠시라도 1번 요건 충족되면 그때 건축을 할수 있게 하자.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아, 자유상태로 건물 짓게 했더니 이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건축법을 만들 테니까 1번 요건 갖춰서 신청해라. 그래서 1번 요건만 충족되면 그 금지를 풀어줄게. 허가받고 해라. 이 허가가 바로 이 영역의 처분들이에요.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1번 요건 충족됐어요. 1번 요건 충족됐어요. 원래 자유 영역이었는데 일정한 문제가 있어서 금지했다가 요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누리게끔 해줄게. 이 영역에서 등장하는 게 허가 처분입니다. 자, 요건 충족됐어요. 행정청 허가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돼요. 내주게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내주게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영역이 기속행위로서의 허가그룹의 처분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먹고 살집 짓는 건축허가, 식당, 목욕탕 같은 거.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목욕탕을 운영해요. 그럼 이 사람 직업 선택한 거죠. 직업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운영하잖아요. 이 사람이 목욕탕을 운영했을 때 공공의 이익의 파급 효과,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식당 장사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직업 수행을 뛰어넘어서 공공의 이익의 파급 효과, 국민의 공공의 안전, 질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 사람 혼자 직업 수행하고 끝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영역이 바로 허가 그룹이에요. 자, 그럼 특허는 어떤 경우냐? 광업권이라는 거 하나로 일단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임야를 하나 매입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원주택 하나 지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갑자기 뭐가 자꾸 걸려서 이렇게 걷어봤더니 여기가 다 금광이에요. 미채굴된 금광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이 금광이 이 사람 거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솔직하게. 안 좋죠, 여러분들. 짜증나죠. 우리 국민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미채굴의 광물은 국유다. 헌법에다 명시해놨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그럼 갑이 이 금을 캐서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캘수 있는 권리죠. 이게 광업권입니다. 얘가 광업권 내달라고 신청했어요. 신청했어요. 1번 요건 충족됐습니다. 그럼 무조건 내줘야 될까요? 광업허가? 이거 내줘봐야 환경훼손만 일어나고 국가 경쟁력에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그래도 무조건 내줘야 될까요? 아니겠죠. 이 광업권은 특허라는 거예요. 다른 국민한테는 없는 특별한 권리 하나를 너기 때문에 내줄게. 이게 광업권이에요. 그럼 신청했어요. 무조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재량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재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줬다면 얘는 다른 국민한테는 없는 특별한 권리, 광업권을 하나 더 가진 국민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특허라는 그룹의 처분. 자, 그럼 허가냐 특허냐 이걸 배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3자의 원고적격에서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구조가 뭐냐면 경업자 소송이에요. 아까는 경원자입니다. 지금은 경업자예요. 갑이라는 애가 이 구역에서 이미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얘를 기존업자라고 합니다. 얘는 이미 허가받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애가 신청해서 얘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허가를 하나 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나왔어요. 그럼 을은 자기가 원한 허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가지고 무슨 소송 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 누가 이 허가를 없애고 싶을까요? 을한테 나간 신규 허가를. 자기하고 똑같은 게 들어왔으니까, 을이라는 애가, 갑이라는 애가, 법관님, 저하고 똑같은 게 나왔어요. 저 침해 발생했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때 얘한테 발생한 침익이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 침해면 원고적격 인정되죠. 근데 얘한테 발생한 침익이 반사적 불이익이면 그때는 원고적격 인정 안 되죠. 얘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경업자 소송이에요. 그럼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를 그냥 막연하게 무슨 소설을 써요. 법을 뒤져봐야 돼요. 먼저. 법을 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의 근거 법을 봤더니 하나 나가면 더 내주지 말래요. 더 내주면 과당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업자 경영상 이익이 침해된대요. 하나 내주면 그거로부터 거리 제한 50m 이내에는 내주지 말래요. 기존 업자 경영상 이익 침해 생긴대요. 근데 과당 경쟁 방지 거리 제한 규정이 있었네요. 근데 내줬어요. 바로 옆에다가. 그럼 그때는 얘 법률상 이익 침해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아, 그때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법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얘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 침해가 있는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뭘 기준으로 볼 거냐? 이 허가가 아까 보셨던 강학상 허가, 허가 그룹이었어요. 식당 허가였어요. 식당, 목욕탕. 그럼 식당, 목욕탕은 여러분들 얘만 할수 있는 특별한 권리예요. 국민 누구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서 요건만 충족되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먼저 누렸을 뿐이죠. 얘도 누리고 싶다고 신청해서 요건 충족되면 행정청이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돼요. 내줘야 돼요. 내줘야 되죠. 이건 국민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자연적 자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고적격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특허를 내줬어요. 광어권을 내줬습니다.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광물을 캘수 있는 권리, 특별한 권리를 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얘한테 똑같은 걸 내줘요. 그럼 얘 광물 제대로 캘수 있어요? 방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방해받겠죠. 그럼 권리 행사에 지장이 생기죠. 그럼 얘네가 기존 업자가 누구였던 게 강학상 특허였다면 그땐 권리 행사에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 허가는 뭔지, 특허는 뭔지, 이걸 배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경업자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가. 자, 인가는 어떤 처분이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처분이에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기 토지를 매도하고 싶어요. 자, 이제 매도하고 싶은 겁니다. 둘이 1억씩 매매 계약의 금액을 정했어요. 1억으로. 그럼 자유롭게 토지 거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이 구역이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으면 얘네들이 매매 계약 체결했죠. 그럼 당연히 계약상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1억 주고 이전 등기 받아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으로 행정관청이 여기 투기가 의심된다 그래 버리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일대를 지정해 버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 이후에는 백날 매매계약 작성해 봐야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제한이 없으면 둘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 그냥 계약상 권리 의무 발생하고 돈 주고 등기받고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백날 매매 계약서 써봐야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매매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계약서를 행정관청한테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 1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 계약의 효력을 좀 발생시켜줘. 행정관청이 내용을 봤어요. 이건 투기 목적이 없네. 투기 의심이 없네. 인가 처분을 내줘요. 그럼 그때 비로소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자, 매매 계약의 내용은 누가 만들었어요? 1억 원의 매매 계약의 내용은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럼 행정청은 뭐만 한 거예요?
그 내용대로 효력만 발생시켜주는 처분이에요. 그게 바로 강압상 인가라는 그룹의 처분. 자, 그리고 넘기시면, 아니, 그 밑에 확인. 확인이라는 처분은 여러분들이 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권리침해 당하면 무슨 소송 갈수 있어요? 무슨 소송? 처분으로 권리침해 당했어요. 무슨 소송? 항고 소송. 근데 소송은 어디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 근데 소송은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비용,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행정부 내에다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이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서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돈도 많이 드니까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한번 법원하고 유사하게 통제하는 절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든 제도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행정소송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법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 확인이란 처분이 뭐냐? 갑이라는 애한테 처분이 나왔어요. 얘가 소송 안 가고 심판 청구했어요. 그럼 심판위원회는 뭘 판단하는 거예요? 위법이냐? 적법이냐? 그럼 지금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에 대해서 갑과 행정청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죠. 의문이나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제3자적 지위에서 위법하다, 적법하다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심판에서 내리는 재결이에요. 소송에서는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심판에서는 재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심판에서 나온 재결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려주는 확인이라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 재결의 정의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 심판 재결은 확인이라는 처분이다.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려주는 판단작용으로서 확인에 해당한다. 요런 것들을 이제 한 줄씩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도달주의. 자, 요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를 좀 깨우치시면 좋냐면 지금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만들려고 하느냐.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만들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만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처분을 적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의 처분이 적법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일단 주체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갑에 대한 과세 처분을 할수 있는 권한 있는 놈이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느 행정청이 권한이 있는지는 법에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 뭐, 소득세는 국세청장, 뭐, 지방세는 지자체장. 이런 식으로 법에다 정해져 있어요. 권한이 있는 놈이 만들어야 된다. 과세 처분은 금액의 재량을 줘야 안 줘요? 금액의 재량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계산 공식에 넣어서 잘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얘한테 내야 부과해야 될 세금이 1억 원. 그 내용을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세 처분은 침익이에요, 수익이에요? 과세 처분 침익이에요, 수익이에요? 침익이죠, 여러분들.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침익이냐, 수익이냐. 침익이죠. 그럼 바로 때리지 말고 갑한테 사전에 야, 너한테 1억 원 부과할 예정인데 너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 사전에 통지해줘라. 이 처분문서에 네가 왜 1억 원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줘라. 처분은 문서로 만들어라. 이네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돼야 돼요. 이네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잘못 만든 겁니다. 네 가지 요건이 전부 적법하게 다 충족이 돼야 하나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적법하게 만들었어요. 자, 적법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정청이 지금 갖고 있어요. 이 처분의 목적이 뭐예요? 갑한테 1억 원의 납세 의무를 발생시키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만들었죠.
들고 있어요. 행정청이. 갑한테 의무가 발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행정청이 만들어서 처분문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갑한테 의무가 발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한테 의무를 발생시키려면 갑한테 보내야죠. 그게 외부적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갑이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처분이 나갈 때 우편송달이라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럼 이제 봉투에 담아서 처분문서를 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하루 이틀 걸려서 갑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효력 발생, 요 내용대로 갑한테 의무가 발생하는 게 효력 발생입니다. 처분의 효력 발생.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냐? 갑한테 의무가 언제 발생하냐? 갑한테 도달됐을 때. 갑한테 도달됐을 때 갑한테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이 우편문 이 처분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9월 1일자에 갑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받았어요. 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자기한테 처분문서 날라오면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놨어요. 9월 1일자에 갑이 안 받고 경비원 아저씨가 받았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갑한테 9월 30일에 전달했어요. 갑이 9월 30일에 뜯어봤어요. 아, 1억 원이 날라왔구나. 진짜 현실적으로 알았어요. 이날 갑한테 의무가 발생할까요? 자, 경비원 아저씨는 9월 1일 날 받았습니다.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이 났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받았어요. 9월 31일 넘겼어요. 갑이 이제 봉투 뜯었어요. 진짜 이제 알았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때 갑한테 의무가 발생하는 거다. 도달된 거야.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아파트 입구에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꽂혀 있네요. 봤더니 겉봉투에 국세청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아, 미쳤어요? 뜯어보는 순간 세금 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달은 현실적으로 안 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달은 기준을 뭘로 잡았느냐? 법에서 알려면, 알고 싶어서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객관적으로. 그럼 경비원 아저씨가 받았죠. 갑이 얼마든지 지금 전화라도 해서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태죠. 그게 도달의 개념이에요. 그럼 갑한테는 언제 조세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9월 1일, 9월 30일. 9월 1일이 갑한테 처분이 있은 날이에요. 그래서 갑한테 의무는 9월 1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갑한테 처분이 존재하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달주의. 자, 그리고 4페이지 맨 밑에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본강의 들어가시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논점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올해도 이제 기출됐고 이건 그냥 지금은 상식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국회가 법을 한번 만들면 그냥 그 법이 영원히 가요. 국회는 얼마든지 법을 개정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2019년입니다. 2019년. 지금 현재 2019년이에요. 이 당시에는 1번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상태예요. 답이 신청했어요. 1번 요건 충족됐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허가 내줬어요. 이 허가는 위법해요, 적법해요? 아, 1번 요건 충족돼서 행정청이 허가 내줬어요. 위법해요, 적법해요? 적법합니다. 적법해요. 얘 1번 요건 갖춰서 허가 받아서 영업하고 있어요. 위법한 영업이에요, 적법한 허가 영업이에요? 적법한 허가 영업입니다. 쭉 영업하고 있는데 2022년에 국회가 법을 개정했어요. 야, 이 영업은 이제 1번 요건만으로는 좀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 이 영업을 하려면 이제 2번 요건까지 있게끔 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1번, 2번 요건, 2번 요건이 추가된 겁니다. 새로운 법이 등장했죠. 그럼 이제 이게 신법,
이때부터는 2번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법. 그럼 구법은 없어진 겁니다. 자, 이제 요 법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 영업을 하려면 1번 요건만 가지고 신청하면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히 2번 요건까지 있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갑이라는 애는 이 허가를 1번 요건만 충족해서 받아가고서 하고 있는 애죠. 지금 하고 있어요. 법이 개정됐죠. 이제 2번 요건까지 있어야 되죠. 얘는 2번 요건은 충족 안된 애죠. 2번 요건은 충족이 안된 허가잖아요. 그럼 이 허가가 갑자기 위법한 허가로 바뀌어요? 아니, 얘 이미 적법한 허가 받아서 영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이 개정됐어요. 얘 2번 요건은 없잖아요. 그럼 이 허가가 갑자기 위법한 허가로 바뀌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이 허가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어느 시점에 법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처분 당시. 그럼 행정청이 얘가 신청 들어왔는데, 3년 뒤에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를 예측해서 처분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처분 시에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법령이 어떻게 변경되든지 간에 적법이 위법, 위법이 적법,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다 보면, 자, 어떤 처분을 가지고 소송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판결문에 보면 자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법제 몇 조에 의하면, 구법제 몇 조에 의하면 이 처분은 위법이다. 이 처분은 적법이다. 이런 판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1월 1일자에 처분이 나갔어요. 10월 1일자에 판결이 나가야 돼요. 시간은 흐르니까. 이때 이 법관은 만약에 이 중간에 법이 개정됐다면 판결 당시 법을 머리에 놓고 위법적법을 판단해야 돼요. 처분이 나갔을 당시, 이 당시의 법을 머리에 놓고 판단해야 돼요. 처분 당시의 법을 머리에 놓고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어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처분 시 법을 기준으로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게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죠. 자, 넘기시면 공정력 그리고 무효와 취소의 구별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아까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적법하게 처분이 만들어졌어요. 적법하게 처분이 만들어졌습니다. 효력이 발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놨어요, 적법하게. 안 보냈어요. 효력이 발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보내서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알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갑한테 뭐가 발생해요? 1억 원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적법하게 만든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 거죠. 이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침입이라도 어쨌든 적법한 처분, 국민은 감수해야죠, 뭐.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처분을 적법하게 만들었어요. 안 보냈어요. 또는 보냈는데 아직 도달을 안 했어요, 갑한테. 그럼 갑한테는 처분이 현재 존재해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존재하지 않는 상태죠. 그게 처분의 부존재 상태. 자, 이제 왔어요.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한테 처분이 존재하게 되고 1억 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는 처분이 하자가 있었어요. 사전에 통지해주고 의견 들어보고 처분했어야 되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었어요. 어디에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겁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어요. 위법하게 잘못 만들었어요. 자, 위법하게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한테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을 해야지 위법한 처분 만들어 놓고 국민한테 보내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보냈어요.
보냈어요. 왜 보낼까요? 행정청이 지가 만든 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 아니에요. 행정청이 미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사전통지 했어야 되는 처분인데 사전통지를 안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근데 어쨌든 법에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했어요. 행정청은 적법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냈습니다. 도달했어요. 도달했습니다. 상대편한테. 그럼 아무리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의무를 발생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법치행정 얘기 끊을 필요도 없죠. 위법해도 일단 네. 그럼 원칙적으로는 위법한 처분이 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라는 개념이에요. 처분문서 종이 쪼가리 외관은 있을지언정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무효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법치행정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거 대등관계에서 한 거예요? 우월한 죄에서 한 거예요? 과세처분. 대등관계에서 한 거예요? 우월한 죄에서 한 거예요? 우월한 지위. 그럼 행정청이 왜 우월한 죄에서 국민한테 과세처분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져요? 국가는 국민한테 조세를 부과해서 그 돈이 들어와야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그냥 국가는 도산이에요. 국민이고 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익 달성을 위해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준 건데 그래서 우월한 지위에서 공익 달성을 위해서 과세 처분했는데 위법했어요. 무효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럼 지금 당장 갑 한 명한테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소득세 부과 시즌이면 전국에 2, 3천 명한테 나간 겁니다. 무효래요. 그럼 어떤 국민도 납세 의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안 내도 되죠. 그럼 국가 내라고도 못하죠. 무효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국가는 한 달 만에 바로 도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했느냐. 처분은. 처분은 공익달성을 위해서 우월한 지 행위적이기 때문에 설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일단 유효한 힘. 이게 공정력이에요. 일단 유효한 힘. 이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힘이 공정력이라는 힘이에요. 그럼 만약에 공정력이 발생하게 되면 설령 위법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내용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납세 의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 일단 발생한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 일단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법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거죠. 위법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그냥 끝까지 구속받고 끝내. 이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럼 언제까지만 공정력을 인정할 거냐? 취소되기 전까지만. 취소되기 전까지. 그럼 취소는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바로 보시겠지만 행정청이 아차 내가 한 처분이 위법했네. 지워야지. 빨리 취소해야지.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일단 유효한 효력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특수한 힘이 공정력이라는 힘입니다. 그럼 처분은 여러분들 위법하면 다시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로 나뉘어요?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무효인 경우도 있고 일단 공정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두 가지로 나뉘죠. 그럼 이걸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기준을 하자가 있다라는 게 중대하고 명백하면 그때는 무효로 보겠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본 강의에서 좀 상세하게 볼게요. 그럼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처분은 위법해요. 하자가 있어서 위법합니다. 그럼 무효로 그냥 끝나버려요.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공정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공정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정력은 뭘 공정력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자가 있었어요.
위법했어요. 행정청이 근데 보냈어요. 1월 1일자에 갑한테 도달했어요. 근데 이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진 않았어요. 그럼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공정력이에요. 어? 근데 이 유효는 위법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그냥 끝까지 국민 구속하고 끝내요. 취소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취소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요 처분 우월한 지에서 나간 처분이죠. 공익 달성을 위해서. 공정력이 발생했죠. 언제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취소되기 전까지. 그럼 공정력을 없애는 이 취소도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취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을 딱 정해놨습니다. 누가 그럼 취소할 수 있느냐? 이 처분을 한 처분청. 얘를 감독하는 감독청. 아차, 우리가 위법하게 잘못했네. 직권으로 취소하자. 직권으로 취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취소 안 해요. 그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퉈서 취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쟁송 취소라고 얘기해요. 자, 7월 1일자에 취소가 나왔어요. 자, 1월 1일자에 일단 공정력이 발생했는데 7월 1일자에 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공정력을 소멸시키겠다라는 게 취소예요. 자, 7월 1일자에 취소 나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유효는 그대로 두고 요때부터만 저 효력은 소멸되는 거다. 이래버리면 위법했던 유효를 이 기간은 두고 간다는 거죠. 위법했던 유효를 요 기간은 두고 간다는 거죠.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법은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그럼 7월 1일자에 취소됐습니다. 공정력을 제거하는 게 취소예요. 그럼 이걸 소멸시키는 모습은 장래양에서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제거하는 게 취소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1월 1일자에 얘한테 처분이 나왔습니다. 공정력이 일단 발생했어요. 얘 의무 없어요? 의무 있어요. 아직 취소 안 나왔어요. 의무 없어요. 위법하더라도 일단 의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7월 1일자에 취소 나왔어요. 그럼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소급이라고 해요. 자, 깨끗이 제거했어요. 이제 다시 보면, 쟤는 의무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쟤는 의무가 있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 유효한 공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취소되는 순간 소급해서 제거되죠. 그럼 처음부터 어땠던 모습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였던 모습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정력에 관한 취소와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들 중에 법원은 어느 법원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중에 법원은 어느 법원만 취소할 수 있어요? 행정법원 중에 항고법원. 행정법원 중에 항고법원.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만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럼 민사법원. 법원이라도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이라도 당사자 법원. 얘네들은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정력의 내용. 자, 밑에 불가정력.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불가정력은 여러분들, 여기선 간단히 보시고 뒤에 제소기간이 나오니까, 취소소송은 여러분들, 뭘 제거해달라는 게 취소소송이에요? 이 취소소송, 취소가 뭘 소멸시키는 게 취소예요? 공정력. 위법하지만 공익 달성을 위해서 발생한 일단 그 유효, 이걸 제거해달라는 게 취소소송입니다. 그럼 전제 자체가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해요? 유효한 걸 전제로 해요? 유효.
그럼 설령 위법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얘기는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공익 달성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공익 달성의 효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공익 달성의 효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막 흘러요. 그럼 공익도 굳어가겠죠. 근데 취소해버리면 이것도 날라가죠. 취소해버리면 공익도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야, 아무리 위법한 처분은 당연히 원칙은 취소해 줘야 되는데 이 공익 달성의 효과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취소 소송은 시간 제한을 좀 걸자.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공익 달성의 효과가 굳어지니까 그걸 보호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 그럼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음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받아주자. 만약에 이 날짜가 지나서 들어오면 그때는 받아주지 못하게 하자, 못 받게 하자. 이게 바로 불가쟁력이라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위법한 처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소송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 위법한 처분 나오면 당연히 소송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다투게 하는 거예요. 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불가쟁력, 못 다투게 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재소기관에서 좀더 보실 거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나머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오시죠. 예, 갈수록 스피디해지니까, 예.